자, 지금부터 제 4과목 정보보안 1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보보안 1반은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렵진 않은데 그렇다고 공부를 안 하면은 맞추기가 어려운 아주 그러니까 그 계륵 같은 이 과목이 정보보안 1반이거든요. 그래서 자, 요것도 문제를 풀면서 기출 문제를 풀면서 어떠한 내용을 학습을 해야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1번 문제를 보면요. 다음 중 정보보호 정책에 포함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무엇인가? 자,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어때요? 이것도 역시 딱 봐서 알겠지만은, 아예 공부를 안 하면은 별것도 아닌데 맞추기가 힘들어요. 자, 그러면 우리 교재 626페이지에 보면은, 정보보호 정책이 있는데, 자, 이 정보보호 정책인, 자, 무엇인가? 보면은, 볼게요, 한번. 이 정보보호 정책이란, 이거는 정의죠? 자, 조직의 정보보호에 대한 방향과 전략, 그리고 정보보호 체계의 근거를 제시하는 문서예요. 문서고요. 자, 얘는 최고 경영자, CEO죠? 대표, 최고 경영자 등 경영진이 정보보호에 대한 의지 및 방향, 그리고 조직의 정보보호를 하는 목적, 그 다음에 범위, 책임,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외우셔야죠. 관물기. 이거는 기본이니까. 즉, 정보보호라고 하는 것은 크게 관리죠. 그 다음에 물리죠. 물리적. 그 다음에 기술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는 대부분 다 기술적인 그 정보보호 활동, 방화벽, IDS, IPS,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건데, 그 실제로는 가장 적은 비용으로 확실한 그 보안 효과를 내는 게 바로 물리적인 보안이에요. 즉, 이 물리적 보안 방법은 가장 일반적인 게 무슨 CCTV 아니면은 자물쇠 이렇게 그 열쇠 있죠? 잠금 아니면은 출입 통제 그런 것들 자 그런 것들이 바로 물리적 보호 대책인데 이 물리적 보호 대책이 가장 적은 비용으로 확실한 효과를 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관리적 대책이 있는데 얘는 보통 이그 정보 보안이라고 하는 게 처음에는 이게 이제 점점 이그 보안 능력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거를 자 주기적으로 이 보안 점검을 받자. 그래서 얘는 IS, MSP 이런 것들이 바로 관리적 보호 대책이에요. 대부분 문서화 해가지고 우리 그 자원이 어떤 게 있는지, 그런 그, 현황 조사하고, 그런 것들. 자, 그런 것들을 정의한 게 바로 정보보호 대책인 거죠.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문서예요, 문서. 자, 문서고요. 즉, 이거는 어찌 보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정보보호 정책이란 이거죠. 자, 조직이 정보보호에 대한 방향과 전략. 정보보호체계의 근거를 제시하는 문서 나오면 걔는 정보보호 정책인 거죠. 그래서 이 정보보호 정책에는 어떠한 조직이 기술과 정보 자산에 접근하려는 사람이 따라야 되는 규칙의 형식적인 진술이다. 문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보보호 관리자는 시스템의 안정성과 사용의 용이성 등을 고려해서 우선 과제를 선정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정보보호 정책은 정보보호 기반 구조의 기초로 이루는 것으로, 자, 얘는 뭐예요? 한번딱 해놓으면은 고정된 게 아니고 주기적으로 검토해서 추가하고 업데이트하고 삭제하고, 자, 그렇게 변경 사항들을 반영해야 된다. 자,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 정보보호 구현인데요. 여기 보면은 그 3요소가 있어요. 즉, 사람, 프로세스, 기술. 이게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프로세스래요. 근데 물론 이게 시험 문제에는 안 나오는데 혹시나 전에 한번 이게 문제 나왔다가 상당히 이슈가 된 적이 있었어요. 자, 왜냐하면은 당연히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은 이 정보보호 이그 구현에서는 얘를 프로세스라고 보거든요. 그 이유가 이거는 지금 그 회사에서 하는 거죠. 자, 회사는 계속 사람이 바뀌기 때문에 프로세스를 잘 구축해 놓으면은 사람이 바뀌어도 정보보호를 구현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가장 중요한 거는 프로세스라고 얘기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그래도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라고도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이거를 시험에 또낼것 같지 않고요. 하여간 전에 이게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틀린 거니까 3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사람이겠지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가번을 찍었어요. 근데 자, 나번을 보면요. 자, 정보보호 정책은 정보보호 기반 구조의 기초를 이루는 것으로 한번 작성되면 바꿀 필요가 없다. 이건 확실하게 아니죠? 계속 바뀌어야 하는 거죠? 얘는 나번인데 이것 때문에 상당한 그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또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자,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러한 그 정보보호의 보안 서비스에는 가용성, 기밀성, 무결성, 부인 방지. 즉, 요거 보시면 이게 참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어려운 게, 가용성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원하는 자원을 원하는 때에 쓸수 있게 하는 거. 자, 그게 바로 가용성이죠? 그 다음에 기밀성은 암호화 하는 것이고, 자, 무결성은 얘는 해시 함수를 이용해가지고 나의 그 내용이 함부로 바뀌지 않게 하는 거. 그게 무결성이고요. 그 다음에 다 부인 방지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그 암호학에서는 송신자의 개인키로 암호화를 하고 그거를 송신자의 공개키로 복호화가 되면은 그게 부인 방지가 되는 건데요. 하여간 이제 그 일반적으로 부인 방지라고 하는 거는 뭐 녹취, 사인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오리발을 못 내밀게 하는 거. 자, 그게 부인 방지예요. 그리고요. 자, 이거는 정보보호 대책인데 전사적 정보보호 관리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성공 요소는 경영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다라고 쓰고 결국엔 뭐예요? 돈이죠? 지금 뭐 이게? 돈을 쥐고 있는 게 CEO죠? 그러니까 CEO가 우리 이번에 그 보안 장비를 설치하는데 1억입니다. 1억이 필요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거를 결제해 주는 사람은 결국에는 대표죠. 자, 그거를 문서에는 이제 뭐 그냥 뭐 돈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할수 없으니까 성공 요소는 경영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다. 라고 이제 문서화한 거죠. 그래서 요것도 한번 나왔었어요. 다음 중 전사적인 정보보호 관리를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성공 요소는 바로 최고 경영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죠. 가로 열고 우린 다 알죠? 네, 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은 아까 제가 관물기라고 했죠. 즉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거기서 첫 번째 관리적이에요. 자, 관리적 보호 기술은 정보 보호 정책, 그 다음에 지침, 절차, 가이드라인. 다 뭐예요, 이게? 문서죠? 문서 처리의 표준화 등의 대책을 수립하는 게 관리적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뭐 물리적. 기술적 있는데, 자, 그 다음 볼까요, 한번? 그 다음이 아마 기술적일 건데, 요거죠? 자, 기술적 보호 기술은
그죠? 우리가 지금 했던 거, 방화벽, IDS, IPS와 같은 솔루션을 도입하는 거. 즉, 침입 차단 시스템, 방화벽이죠? 침입 차단을 이용해서 접속을 통제하고 가상 사설망, VPN이죠? 가상 사설망을 이용해서 안전한 통신 환경을 구현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바로 기술적 보호 기술이죠. 그 다음에, 자, 물리적은 아까 뭐그 식원 장치, 뭐 자물쇠, 뭐 그런 거였죠? 즉, 물리적 접근 통제, 뭐 제한 구역을 설정하거나 뭐 UPS, 이게 그 UPS가 무정전 그 전기가 정전됐을 때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그 전기를 공급하는 배터리죠. 및 항온 항습 장치 뭐 이런 것들을 물리적 보호 기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관물기죠, 관물기. 자, 관물기고요. 자, 그래서 자, 요것도 뭐 나올 수가 있어요. 정보 보호 예방 대책을 관리적 예방 대책과 기술적 예방 대책으로 나눌 때 관리적은 뭐다? 바로 가장 중요한 문서 처리의 표준화라고 이야기한 것이고요. 그다음 이거는 아까 그 이야기했던 자, 사람, 프로세스, 기술인데 인식 전문가들은 프로세스라고 가장 중요한 게 프로세스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 이유는 프로세스가 없다면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 이제, 자,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는 옳은 표현인데 실질적으로는 자, 회사에서는 이 프로세스가 더 중요하다라고 인식 전문가들은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건 뭐 주장이니까 이거는 답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자, 이렇게 그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 그뭐 예습은 끝났고 이제 그 1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정부 보호 정책에 포함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무엇인가? 자산의 분류. 그렇죠? 여기 정부 보호 정책에는 여기 보면은 뭐 자산, 뭐 방화벽, IDS, IPS 또는 비인가자의 접근 원칙, 억세스 컨트롤 리스트, 그 다음에 법을 지켜야 되는 문서죠? 즉, 이런 것들은 다 관리적이죠. 이런 것들은 관리적 보호 대책이에요. 문서가 나오면은. 자, 그런데 기업 보안의 문화. 문화래요. 뭐예요, 문화는? 문화는, 이거는 정보보호정책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좀, 그렇죠? 어폐가 있어요. 뭐, 문화를 정책으로 바꾼다 하는 거는 어렵죠. 그래서 얘는 4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다음 중 정보보호정책에 포함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똑같이 또 나왔죠? 얘는 뭐예요? 기업 보안 문화의 컬처. 네, 컬처는 아니에요. 자, 그래서 2번은 4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자, 다음은 정보보호정책 및 조직과 관련된 설명이다. 자, 옳지 않은 거예요. 옳지 않은 거. 1번, 조직이 수행하는 모든 정보보호 활동의 근거를 포함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 정책을 수립해야 하고, 그렇죠. 이러한 정책은 조직과 관련된 것이므로 국가나 산업과 관련 산업에서 정하는 정보보호 관련 법, 규제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얘는 어때요? 딱 읽어봐도 고려할 필요가 없대요.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고려해야죠. 그래서 얘는 자, 1번이고요. 자, 나머지는 뭐다 맞는 말이에요. 그래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중요한 업무 서비스, 그러니까 중요한 업무 서비스, 조직, 자산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관리체계 범위를
설정하고 범인의 모든 자산을 식별해서 문서화해야 된다. 맞는 말이죠? 3번. 정보보호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등 조직이 수행하는 정보보호활동 전반에 경영진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고 및 의사결정 체계를 수립해야 된다. 맞는 말이죠? 4번. 최고 경영자는 CEO는 조직의 규모, 업무 중요도 분석을 통해서 정보보호관리체계의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정보보호 조직을 구성하고 정보보호관리체계 운영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확보해야 된다. 뭐큰 문제 없죠? 그러니까 자 이런 것들은 오히려 자 이런 문제를 푸는 방법은요. 자 1번, 2번, 3번, 4번을 빠르게 읽어봐요. 자 읽어봐가지고 딱 봐도 이상한 것들이 있어요. 그거 그냥 찍으면 돼요. 그리고 한번 찍고 그걸 또 바꾸면은 제 경험상 거의 대부분 다 틀리더라고요. 그냥 처음 찍은 게그 답일 확률이 많으니까요. 자, 그래서 3번은 1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을 볼게요. 자, 4번은 정보보호 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이런 문제도 1번, 2번, 3번, 4번을 빠르게 한번 훑어봐야 돼요. 그런데 3번을 딱 보면은 훈련받는 대상자는 정보보호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만 교육을 평가하고 다음 교육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즉, 이게 왜 말이 안 되냐면은, 자, 보안사고의 대부분은 협력사에서 많이 발생해요. 협력사에서. 즉, 뭐 전에 그뭐 농협 해킹 사건이나 아니면은 뭐그 디도스 공격 사건 같은 것들을 보면은 직원이 아닌, 그러니까 정직원도 물론 그 하지만은 의외로 협력사 직원들이 대신 관리해주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직원들만 하면은 안 되죠. 구멍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자 보시면은 정보보호 교육 대상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뿐만이 아니라 전 직원 플러스 협력사 또는 파트너사 다 해야 돼요.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얘는 자 3번이 틀렸고요. 자 1번, 2번, 4번도 한번 읽어볼게요. 자 1번은 정보보호 교육은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돼요. 즉 1년에 보통은 그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한 달에 한번 이상은 실시합니다. 즉전 직원을 강당에 모아놓고 그 정보보안 교육을 하는데요. 실제로 그 교육 다 듣잖아요. 대부분 다 협박이에요. 협박. 즉, 그 무슨 뭐그 회사의 기밀을 무단 반출하면은 뭐몇년 이상의 징역, 뭐 얼마 이상의 벌금,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뭐한 시간 동안 전 직원들 쫙 교육하는데 듣고 있으면은 아, 이게 다 이제 벌을 받는구나. 그런 내용들을 그러니까 주입받거든요. 그런데 자 그러한 정보보안 교육 이게 의외로 효과가 커요. 즉 이게 인식이 없어서 그냥 USB에다가 막그 패스워드들 뭐 담고 막 그러거든요. 뭐 와이파이를 키고 그런데 그렇게 그 주기적으로 계속 이런 그 보안 위배 사항을 그 저질렀을 때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그거를 계속 얘기하면은 그게 그러니까 그 내재적으로 생겨요. 그래서 아 내가 이 보안 위배 사항을 저질러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그 들기 때문에 의외로 정보 보안 교육이 상당히 효과가 커요. 그다음에 이제 2번은 정보 보호 교육 담당자는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교육 실시를 주관하고 교육 완료 후 교육 효과에 대한 내용을 계속 관리해야 되고 상담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 4번. 자, 교육은 수시 교육, 정기 교육, 정보 공유 형태로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자,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 얘는
자, 3번. 예. 직업만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자, 5번은 다음 중 정보보호 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은? 볼까요, 한번? 뭐 똑같죠? 빠르게 읽으면은 자회사 직원만 교육한다. 안 돼요. 협력사도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이런 정기적으로 개인정보 교육을 의무적으로 해야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2번은 아니에요. 3번. 자, 정보통신망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개인정보 교육을 의무적으로 한다. 근데 이거 보면은 연 1회 이상이라고 적어 놓은 거 있죠? 근데 이거 찾아봤더니 이게 없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그냥, 자, 정기적으로 너희 그 회사 형편에 따라서 많이 해라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렇고요. 4번. 개인정보보호, 정보보호에 대한 교육은 수준별, 대상별로 나누어 교육한다. 맞는 말이죠? 이제는 답은 자, 2번이에요. 직원만 하면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6번을 볼게요. 다음은 정보보호 교육과 관련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자, 1번. 교육의 시기, 기간, 대상, 내용, 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된 연간 정보보호 교육 계획을 수립하면서 대상에는 정보보호 관리 체계 범위 내 임직원을 포함시켜야 하고 외부 용역 인력은 제외해도 무방하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제외시키면은 안 돼요, 이거는. 그죠? 그래서 얘는 1번이고요. 자, 그럼 한번 그 개인정보보호법을 한번 볼게요. 이건 뭐냐면은 우리 그 5.5.go.kr에 들어가 보면요.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있어요. 자, 거기서 그 법을 다그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정보보호법 딱 검색을 하면은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을 쭉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자 거기서 그 28조의 내용을 보면요.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감독 이래가지고 여기서 보면은 자, 이 항에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해서 개인정보 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라고 법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예요? 자, 제외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제가 2번 한번 읽어볼게요. 빠르게. 자, 교육에는 정보보호 및 정보보호관리체계의 개요, 보안사고의 사례, 내부 규정 및 절차, 법적 책임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일반 임직원 책임자, IT 및 정보보호 담당자 등각 직무별 전문성 제고에 적합한 교육 내용 및 방법을 정해야 한다. 그 다음에 3번.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행하고 정보보호 정책 및 절차 중, 중대한 변경, 조직 내부 보안사고 발생, 관련 법규 변경 등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계속 뭐예요? 바꾸고 교육을 하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4번. 교육 내용에는 구성원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할수 있는 것에 대한 것들이 포함되어야 하고 가장 기본적인 보안 단계의 실행에서부터 좀더 고급, 전문화된 기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단계도 나누어서 구성할 수가 있다. 뭐 맞는 말이죠? 그래서 6번은 얘는 자 1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7번을 보면요. 개인정보보호 정보보호 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자, 옳지 않은 거예요. 자, 옳지 않은 거니까 자, 빠르게 봤을 때딱 나오죠? 정보보호 교육 시 자회사 직원만 교육하고 협력사는 제외한다. 말이 안 돼요. 협력사도 당연히 포함시켜야 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개인정보 교육을 의무적으로 해야죠. 그 다음에 정보통신망법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개인정보 교육을 해야죠.
그 다음에 개인정보, 정보 보안에 대한 교육은 수준별, 대상별로 나눠서. 즉, 이건 뭐냐면요. 자, 개발자들 있잖아. 그 개발자들 있죠. 그 다음에 관리자들. 그 다음에 뭐그 임원들. 자, 이런 식으로 좀 나눠서 해야 돼요. 당연하겠죠? 자, 임원들한테 뭐 SQL 인젝션, 뭐 크로스 사이트, 뭐 스크립트, 뭐 그런 거 해도 물론 좋긴 하지만은 잘 알아듣기 어렵잖아요. 자, 그런 것들은 개발자들한테 하는 거고, 자, 임원들한테는 이직했을 때뭐몇년 이상 동종 업체에 뭐 재취업이 안 되고 뭐 그런 것들 있죠? 뭐 그런 것들 얘기할 이렇게 좀 나눠서 교육을 해야죠. 자, 그래서 자, 7번은 2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8번 볼게요. 자, 8번은 다음 중 외주 및 협력 업체의 인력에 대한 보완을 강화하기 위해서 보호 대책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해서 자, 1번 볼게요. 외부 위탁 용역 및 협력 업체 인력과의 계약서에 보완 관련 사항을 포함시켜야죠. 그렇죠. 즉, 그 계약서에 보면은 협력업체 직원은 본사 직원과 동일한 그 수준의 보안 그 교육을 받아야 되고 보안 업무 절차를 그 수립을 해서 진행해야 된다라는 문구가 있어야 돼요. 맞는 말이죠? 2번. 협력업체 직원 등의 외주 인력은 회사 업무 수행 시 내부 직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정보보호 정책을 준수해야죠. 그렇죠? 왜냐? 어차피 같은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3번. 외부 인력에게 회사의 중요 정보에 접근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제한해야죠. 그죠?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야죠. 네,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4번.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협력업체 직원이 회사 정보 시스템에 대한 접속 및 외부로의 접속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협력업체 책임자가 아니고 본사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죠. 얘는 그래서 4번이죠. 틀린 거는. 자, 그 다음에 9번 볼게요. 개인정보에, 자, 이번에는 기술적이네요. 아까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이었죠? 관물기. 그래서, 자, 기술적 보호대책 기준에 따른 접속 기록에서 필수 항목이 아닌 것은 1번, 개인정보 취급자 식별 정보, 2번, 수행 업무, 3번, 접속지 정보가 있는데, 여기에 자, 2번에 보면은 포트 넘버는, 자, 얘는 뭐예요? 운영 체계가 하는 거죠? 즉, 보시면은 접속 기록이란, 자, 이용자 또는 개인정보 취급자 등이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접속해서 수행한 업무 내역에 대해서 식별자, 접속 일시, 접속지를 알수 있는 정보. 로그 파일이에요, 로그 파일. 그래서, 자, 얘를 좀 더, 좀 크게 딱 보면은, 이거는 정의니까요. 여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조치 기준이 있어요. 자, 여기에 7항에 보면요. 아예 그냥 딱 정의가 되어 있어요. 자, 접속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이용자 또는 개인정보 취급자 등이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접속해서 수행한 업무 내용에 대해서 식별자, 접속 일시, 접속지를 알수 있는 정보, 수행 업무 등 전자적으로 기록한 로그 파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개인정보보호 그 법에서 제3조에 보면요. 거기 자 7항에 2항에 보면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은 이게 뭐예요?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받아야 돼요. 자, 그래서 자, 9번은 여기 접속 포트는 운영 체계가 관리하는 거예요. 얘는 자, 2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10번은 자, 다음 중 기술적, 아까 관물기에서 이번에 자, 기술적이에요. 자, 얘는 정보 시스템 구축 운용에 관한 내용이 상당 부분인데 가장 거리가 먼 거래요. 자, 1번. 인증된 사람만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권 설정. 맞죠? 그 다음에 2번. 위탁, 외주 개발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분석하고 규정을 정비하는 거는 자기는 그 인원 관리, 즉 관리적 보호 대책에 속하죠. 자, 그래서 쟤는 자, 2번이고요. 3번. 인가되지 않은 보조 저장 매체, USB를 사용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거. 기술적이죠? 그 다음 4번. 해킹 및 침해 사고 발생 위험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대응을 마련하는 게 바로 이 기술적 보호 조치의 가장 일반적인 업무죠. 그래서 10번은, 자, 얘는, 자, 그 2번이고요.